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장캐디 양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장 문수빈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화장을 하고 나니까 막 땀방울이 얼굴에 막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네요. 저는 여름휴가를 딸과 함께 서울에서 보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서울에서 보냈는데 강화문도 구경하고 청계천 다리 거기 시냇물 흐르는 데서 딸과 함께 발도 담그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왔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직장이 있다면, 사업을 한다면, 또 어떤 일에 종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주위 분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굉장히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 역시도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인정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모아서 무조건 세계 일주를 하든 대한민국을 여행하든 자기가 있는 바운다리를 떠나서 여행을 즐겨라.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법은 자유로움에 있고, 일하는 곳에 어떤 땀 흘림이 있고, 세 번째는 여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면서 살고 싶네요. 오늘은 프로캐디 교본 박호남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또 이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비볼에 대한 캐디의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로컬 룰에 의해 오비 턱설티가 설치되어 있는 홀에서는 티샷 전에 코스 공략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오비가 발생하게 되면 오비티에 가서 네 번째 샷을 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해 드려야 한다. 두 번째, 고객이 치신 볼이 오비 가능성이 3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 잠정구를 치시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오비 볼이 확실하다고 해도 산속의 나무나 언덕이나 바위에 볼이 맞고 다시 오비 경계선 안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므로 캐디는 반드시 오비가 난 쪽으로 가서 볼을 열심히 찾아봐야 한다. 네 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캐디들은 오비가 해저드 오비인지 일반 오비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오비 지역이라고만 설명해 주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려야 한다. 다섯 번째, 오비 경계선이 있는 홀을 설명할 때는 오비를 방지할 수 있는 코스 공략법을 반드시 상세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 고객님이 볼을 치실 때, 티박스에 쓰셨을 때 이 볼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곳인지, 그리고 왼쪽으로 많이 나는 곳인지를 꼭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바로 섰지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방향으로 치시라고 캐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캐디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고객이 치신 볼이 오비로 의심이 될 때에는 나머지 세 분의 고객에게 비거리에 따른 클럽을 모두 전달해 드린 다음 오비볼을 찾거나 확인하러 가야만이 경기 진행이 원활하게 볼을 찾을 때도 여유 있게 찾을 수가 있다. 일곱 번째,
오비볼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은 당황해하거나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 이때 캐디는 고객을 기분 좋게 위로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 볼을 찾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여덟 번째, 오비볼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야 하나 5분이 지나면 해당 고객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잠정구로 다음 샷을 치시게 하거나 오비 턱슬티가 마련되어 있으면 턱슬티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치도록 부탁을 드린다. 아홉 번째, 오비볼로 인해 상심해 있는 고객에게 오비가 확실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오비일 가능성이 많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제가 가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고객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은 기분이 풀려서 그냥 지나간 거 같으니 볼은 찾지 마시오라고 오히려 캐디를 배려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열 번째, 만약 고객이 오비가 난 볼을 찾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 해도 캐디는 오비가 난 장소로 이동해서 조금이라도 볼을 찾아보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 고객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해도 볼에 대한 미련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11번째, 오비볼이 발생하여 잠정구를 하나 쳤는데 두 번째 잠정구마저 오비볼이 되면 고객에게 경기 진행상 다음 샷 장소로 이동하셔서 샷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다. 이때 해당 홀이 파4일 경우에는 어프로치 샷 지점 홀에서 약 100m에서 다음 샷을 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하며 파5인 경우에는 세컨샷 지점에서 다음 샷을 파3홀인 경우에는 티박스에서 샷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한다. 특히 파3홀에서는 사인을 실시해야 하는 홀이 있을 수 있고 팀이 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12번째, 잠정구를 치고 안 치고 캐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판단하는 것임을 캐디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잠정구는 반드시 오비가 날 가망성이 있을 때만 치시도록 해야 한다. 간혹 고객들이 거리가 적게 났다고 다시 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캐디는 정중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만약 이 상황이 홀이 밀리지 않는 상황이나 앞팀과의 경기 진행 차이가 여유가 있는 상황일 경우이고 고객이 계속해서 한 번 더 친다고 우기시면 동반 플레이어들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잠정구가 아닌 멀리건을 하나 드리는 걸로 한 번만 해드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3번째, 오비볼을 찾을 때는 찾는 주변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눈동자를 옮기면서 찾는 방법이 좋으며 오비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친 볼이 있을 수 있으니 볼을 찾기 전에 어떤 볼을 치시는지를 고객께 미리 여쭤보는 것이 좋다. 14번째, 오비볼을 찾는 중에도 가끔씩 다른 플레이들의 샷 진행 상황도 체크를 해가면서 볼을 찾는 것이 좋다. 고객님이 네 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 분이 오실 수도 있지만 보통 4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고객님 한 분 한 분 네 분의 볼을 다 확인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디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번째, 동반 플레이들이 같이 볼을 찾아줄 때는 감사의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골프장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골프들도 오비볼을 캐디에게만 의존해서 찾지 않고 골프들이 직접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캐디는 골프에게 더 열의를 가지고 볼을 찾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볼이 오비가 나지 않도록 오비 경계선이 있는 홀에서는 코스 공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하며 오비가 발생하지 않는 에이밍 지점을 설명해 드리고 그쪽을 향해 샷을 하시도록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스타트 홀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고객에게 멀리건은 경기 진행이 원활한 시에만 개인당 1회에 한해서 해드린다고 말씀드려 멀리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골프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가거나 적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깃발을 향해서 깃대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러프 지역에 들어간 볼에 대한 캐디의 대처법. 골프 코스의 페어웨이 양면과 그린 근처의 좌우 앞쪽과 뒤쪽에는 골프의 면밀을 위해 러프가
기세등등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너프를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이유는 골프 플레이들의 라운딩을 할 때 너무 쉽게 라운딩을 하게 하는 것보다 코스 곳곳에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해서 골퍼들이 타수를 어렵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골프의 재미를 좀 더 리얼하게 만끽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골프장을 방문해서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을 자기가 친 볼에 러프에 들어가게 되면 당한 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이런 불안감보다 더 큰 불안감은 자칫 러프 지역에 들어간 볼을 찾지 못하게 될 시에는 로스트 볼로 인정되어 타수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자칫 오비 경계선 근처의 러프 지역에 빠진 볼을 찾지 못하게 될 시에는 오비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자칫 짜증과 불쾌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캐디는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힌 고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스피드하게 진행하여 고객이 안도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첫 번째, 우선 캐디는 골프장의 각 홀들의 러프 지역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주변 러프의 지역물의 특색과 러프의 깊이, 볼이 자주 떨어지는 러프 지역 확인, 볼이 자주 분실되는 러프 지역의 특성 분석 등을 미리 해놓아서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두 번째, 또한 각 홀 중에서 특히 풀의 길이가 긴 러프 지역을 자주 답사해서 볼이 처박힐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미리 확인해놓아야 하며 특히 젖어있는 깊은 러프 지역은 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볼이 아예 풀과 땅 속으로 깊게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볼이 박힐 수 있는 러프 지역을 알아놓아야 한다. 세 번째, 고객이 친 볼이 러프 지역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면 일단 볼이 떨어질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말고 집중해서 쳐다보아야 하며 볼이 정확히 떨어진 지점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때 볼이 떨어진 지점 옆에 있는 지역물을 기억해 두는 방법은 나중에 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볼이 떨어진 지점을 기점으로 원을 그려서 볼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약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러프 지역에 볼이 떨어져도 볼이 좀 더 구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같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고객들이 주로 볼을 떨어뜨리는 러프 지점이 있게 마련이다. 캐디는 이를 통계로 뽑아서 그 러프 지역 곳곳을 세밀하게 익혀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또한 자주 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러프 지역에서 가장 잘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탈출 방향도 미리 파악해 놓아서 미리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 놓아야 한다. 여섯 번째, 러프 지역은 크게 풀이 약간 긴 세미러프와 러프에 볼이 들어갔을 때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번째, 러프 지역에 빠진 볼을 찾으러 갈 때는 고객보다 한 발 더 신속하게 볼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해서 재빨리 볼을 찾아드려야 하며 볼을 찾는 데만 만족해야 하지 말고 고객이 러프를 잘 탈 수 있도록 러프에 볼이 박힌 정도, 풀의 거친 정도, 러프에서 홀컵까지의 남은 거리, 탈출 방향, 에이밍 지점, 어드레스, 위치 확보, 러프를 잘 탈출할 수 있게 클럽 선택 결정 등을 미리 해놓고 고객을 기다렸다가 고객이 오시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한다. 이때 만약 캐디가 볼을 떨어진 위치를 100% 확신하고 있고 홀컵까지의 거리도 파악이 되었다면 러프 지역에 빠진 볼을 찾으러 갈 때 고객에게 남은 거리와 러프의 깊이 정도를 말씀드려서 어떤 클럽으로 치실 건지 여쭤본 뒤 볼을 찾으러 가거나 고객의 지금까지의 비거리에 대비해서 고객이 사용하실 클럽을 캐디가 두세 개 정도 여유 있게 왼쪽 옆구리에 낀 다음 러프 지역에 들어간 볼을 찾으러 가면 볼도 여유 있게 찾을 수 있고 나중에 고객이 오시면 클럽을 가지러 다시 카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러프 지역에 들어간 고객의 볼이 아주 깊은 러프에 들어가서 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볼을 찾으러 가기 전에 다른 동반 플레이들의 볼이 떨어진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동반 플레이들에게 재빨리 클럽을 모두 전달한 다음 깊은 러프 지역에 빠진 고객의 볼을 찾으러 가는 것도 경기 진행을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홉 번째,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러프 지역에 볼이 들어갔을 경우 아주 깊은 러프에 볼이 빠진 경우에는 아이언을 선택해서 치는 것이 좋지만 세미 러프 지역에 볼이 들어갔거나 적당한 길이의 러프 지역에 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드가 아이언보다 훨씬 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서 조언을 구하는 고객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 한다. 또한 그린 열 번째, 또한 그린 주변을 러프 지역에 볼이 들어갔고 러프의 풀이나 잔디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볼 밑에 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볼을 쳐내는 게 아닌 볼 밑에 티를 클럽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좋은 러프샷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1번째, 러프 지역의 풀이나 잔디가 억세거나 아주 깊은 러프에 볼이 들어가 볼이 잘 보이지 않을 때나 약간만 보일 때에는 고객이 샷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러프의 강한 저항을 받아 발목이 부러지거나 발목을 삘 수가 있거나 엘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상을 당할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고객에게 러프의 저항 정도나 억셈 정도를 말씀드려야 한다. 12번째, 그린 근처의 러프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골프들의 러프 저항으로 인해 볼이 홀컵으로 지나치며 멀리 그린을 벗어나는 어프로치 샷을 하기 마련이다. 캐디는 이러한 내용도 조언을 구하는 고객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챙 캐디 양성학교 학교장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